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막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죄산받았고 성막에 예배를 드렸고 성막을 통해서 신앙의 구심점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강당 중심, 우리의 신앙도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갔는데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직접 두 돌판을 본인이 준비하셔서 거기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셔요.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성경은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십니다. 설계도를 주셨다는 건 설계도 안에 정확한 치수까지, 무게까지, 색상까지, 재료까지, 형태까지, 문양까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막을 제조할 때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들어가면 안 돼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개입되는 거 종교입니다. 인간의 선행, 구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성막의 주체이신 이 그리스도, 이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은 인간이 개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성막의 세밀한 부분, 이 치수까지도, 모양까지,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분향단을 만들 때 기르는 몇 규빗으로 해라, 광은 몇 규빗으로 해라, 고는 몇 규빗으로 해라,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구원을 관계된 일은 절대로 개입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의 건축 예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이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의 중심 아닙니까? 성경은요, 물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막을 드렸을 때에 그것을 예물이라고, 예물. 예물이란 말은 높이다. 높이 들다. 하나님께 높이 올려 드리는 고귀한 물품. 이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란 말도 쓰지만 예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고귀한 물품, 이게 예물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주머니 열어서 있는 돈 중에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급하게 주머니 열어서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돈이 돈. 하나님 받지 않는 겁니다. 예물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물품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린다. 성막을 드릴 때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이 예물을 드렸을 때 중심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예물을 드렸다. 자원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드렸다. 이 말은 자원해서 드렸다. 누가 자원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속에 깊이 아는 자, 감동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인데, 이 성막을 드렸을 때 성막의 예물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귀고리를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이라는 것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우상을 만드는 데 드렸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감동받아 자기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을 위해 드렸어요. 성도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우상 앞에 드립니다. 세상 앞에 드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은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자기 소유 중에서 드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소유를 얻었겠어요? 떠난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1월 15일 아침에 떠났는데 지금 몇 개월 흐르지 않았어요. 기껏해 어떻게 합니까? 5, 6개월 흘렀는데 무슨 노예가 돈이 있어요? 무슨 노예가 물질이 있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1월 15일 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했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신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대리자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건 430년 노예의 모든 보상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해주신 거예요. 내리꽂는 은혜, 내리꽂는 축복. 우리는 이걸 세상적으로 대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애굽이 떠날 때 애굽인들이 기뻐했다고 말해. 그 정도로 열 가지 재앙이, 우리가 말하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한 것처럼 애굽은요 10개의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10번 떨어진 거예요. 히로시마는 한 번 떨어질 때 항복했는데 애굽은 10가지 재앙이니까 10개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이 떠났을 때 기뻐한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즉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여호와가 바로 이런 분이다. 여호와가 바로 이런 분이다.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가장 값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에 1월 15일 아침에 떠날 때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얘기한 거.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430년 동안 밀린 월급을 한 번에 하나님 이스라엘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은과 금과 이 보석을 가져왔겠어요. 이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걸 성막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라스천 하나 앞에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예물 아닙니까? 내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순종하면서 모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임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메시지가 끝나기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걸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성경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와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가져다가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 사람마다 슬기로운 모든 여인, 족장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몇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지 고아를 막론하고 막
많은 사람들의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들을 때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 뭐랍니까?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이에요. 애굽인들에게 받았던 팔찌와 금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물품을 다 그들이 가져와서 출애굽할 때 받았는데 그걸 성막을 위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그들이 드릴 때 참 특이하게 드려요. 모세는 그만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그만 갖고 오라. 그냥 단순하게 예물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드릴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완성시켜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원재료를 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원재료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면 정리 정돈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작품이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염소털로 성막에 지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염소털을 뽑아서 갖고 온 게 염소털을 갖고 올 때 그것을 세척하고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1단계부터 10단계라고 하면 몇 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자, 성막의 중요한 재료는 당연히 첫 번째가 귀금속이겠죠. 애굽인들에게 받았던 귀금속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실과 염소털과 가죽들을 갖고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온 것 중에 뭐라고 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건 신색을 얘기하거든요. 가는 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갖고 왔겠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이 네 가지 색으로 뭘 만드냐 하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성막에 들어가는 문 있죠? 문. 이 문은 네 가지 색깔로 만들었거든. 자, 여기에 100규빗, 50규빗은요, 흰천이에요. 흰천에다가 기둥을 만든 것이고, 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네 가지 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밴 실, 흰색. 이 실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요, 기둥이에요, 기둥. 나무로 만든 기둥이고, 네 가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면 천막 텐트를 치는데, 그 첫 번째 맨 끝에, 첫 번째 들어갈 것이 이 네 가지 색으로 만든 천이에요. 요 천이 이거거든요. 자, 성막에 들어간 첫 번째 문, 시장이라고요.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자, 이 네 가지 색으로 만든 천이에요, 천. 청색, 하늘을 상징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색,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홍색, 피를 상징해요.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가늘게 밴 실은 뭘, 흰색을 얘기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 네 가지 실로 만든 천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털. 자, 텐트는요, 성막은 여기 기둥이에요. 기둥의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밴 배실로 어떻게 해요? 1차 하고, 두 번째 염소털로 하고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하고 나중에 해달의 가죽을 딱 칩니다. 네 가지 천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는 하나 쳐듯이 여기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 나무로 된 기둥. 그 안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텐트를 네 가지로 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밴 배실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염소털,
자, 염소털. 이 염소털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염소털을 다 뽑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100% 캐시비언 염소털로 만든 이 오다나에 염소가 30마리가 들어가. 그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100% 된 캐시비언은 몇백만 원 호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염소털은요, 염소가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염소를 슬기로운 여인들이 다 털을 깎아서 2,000마리 넘는 털로 만든 것이 요 염소털이에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말하면 앙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면 텐트의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앙장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들어간 앙장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염소털은 뭘 상징하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레위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한국의 그 7월 10일이 아니라 9월 말 정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 달려 그러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놓고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염소를 갖고 와. 두 마리 염소를 갖고 와요. 두 마리 염소 갖고 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염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년 동안 진 죄를 하나님께 쫙 고백해요. 성막에서. 그리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돼요. 대제사장은 그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요.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뿌려진 피를 보고 1년 동안 진 죄를 속합니다. 한 마리 양이 남, 염소가 남죠? 이 염소도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해요? 이 염소는 아살셀 염소라고 그래요. 나중에 말씀해. 아살셀 염소인데, 이 아살셀 염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아살셀 염소에 안수하면 이 죄가 아살셀 염소에 전가되잖아요. 이 염소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 풀어줍니다. 그럼 이 염소는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 걷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장차 오실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 염소 이 털은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버려진 염소를 상징하고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해달의 가죽은 해달의 가죽을 맨 마지막에 앙장으로 치는 것은 이 태양의 강한 열에 강한 게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해달의 가죽이 그냥 가죽이야. 이 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뭐라 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외모와 배경은 이렇게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마구간에 태어났고 갈릴리라는 건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거룩성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랍니까? 나사렛 출신 얘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게 유대적 사고방식이라. 가장 거룩한 곳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예루살렘에서 먼저 갈릴리는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났다는 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지도자가 납니까? 아니, 메시아가 제2의 다윗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셔야지 갈릴리에서 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은 그의 오심이 이렇게 볼품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애굽의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알잖아요. 거기는 신이 임하는 장소예요.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성막이 어디? 얼마나 초라합니까? 신천. 그것도 50m, 25m, 이동용 텐트예요. 이게 하나님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맨 끝에는 뭡니까? 해달의 가죽. 가장 볼품없는. 바닥은 뭐예요? 모래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이 땅을 보면 안 돼요. 왜? 땅은 모래이기 때문에 볼품없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간 모든 기둥은 금으로 되어 있거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흙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셨다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자, 나무는 어떤 나무로 쓰냐. 자, 모든 기둥은 나무예요. 나무가 그 당시 최고의 나무 백향목 나무를 어디서 광야에서 얻습니까? 가장 흔한 나무가 조각목, 시띔나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성막의 재료, 언약궤의 재료, 광야의 가장 흔한 가시나무, 이 나무로 한 거. 이 나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갈라져요. 볼품없어요.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금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쓰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성의 기구들입니다. 이게 조각목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흔한 거. 자,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아까 얘기했지만 등유와 광유. 등유는 감람유. 이 감람유는 뭘 상징합니까? 자,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어요. 일곱 촛대. 촛대. 이게 이제 감람유예요. 감람유. 관유입니다. 관유. 관유, 감람유. 등유. 이 등유가 감람나무 열매에서 얻는 거예요. 등유를 여기다 넣으면 이제 붙인 불이 쫙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요, 네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근데 그래서 관유를 만드는데 관유는 두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관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관유를 써. 기름을 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 종류의 직책 외에는 주지 않을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때 관유를 부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했을 때 그 기름이 등유가 아니라 관유예요. 아무나 기름 짜서 드린 게 아니라 관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기물들. 그래서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유를 가지고 여기에 성막을 바르라 그랬거든. 구별되고. 그 두 종류 외에는 관유는 쓰면 안 돼요. 관유는 재료가 뭡니까?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로 만들거든요. 여기도 영적 의미가 있어요. 몰약은 뭘 합니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개의 보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때 몰약을 바르잖아요.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육계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계피예요. 계피. 향 아닙니까? 향. 여러분. 창포는 뭡니까?
진흙, 갈대에서 나는 게 창포 아닙니까? 흙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금과 은의 양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달란트 세 개라고 표현해요. 달란트 세 개. 달란트가 1달란트가 34kg예요. 엄청나죠, 여러분들. 금 한 바가 1kg짜리 골드바를 가져왔어도 이게 잊어버릴까 하고 막 보관 얼마나 합니까? 34kg의 금이요. 초등학생 6학년 아이의 몸무게 되는 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금만 몇 달란트를 샀느냐? 955kg을 쓴 거예요. 994kg. 29달란트가 그 정도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1톤이에요, 1톤. 1톤의 금만 사는 거예요. 뭐, 은과 녹은 상상을 초월하고. 그래, 여러분, 2018년 기준의 금 한 돈이 16만 7천 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30만 원 육박하잖아요. 금은 안 사봐서 몰라요. 지금 금이 한 30만 원 돈 한다고 했을 때는 16만 7천 원 했을 때 얼마냐면 560억이에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되면은 천억, 천억. 천억의 금만 들어간 거야, 이게,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이 남들 볼 때는, 외부 사람 볼 때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보기에 형편없게 보여요. 사막에 있는 그냥 텐트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갔을 때는 금으로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갈릴리에서 배운 게 없어요. 목수의 아들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성막 건축의 책임자를 하나님은 두 사람 임명합니다. 총 책임자가 누구냐? 부살렐.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후리훌.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 떠날 때 마지막 지점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 군대가 뒤를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보내라.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너는 두 손을 들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 훌의 손자가 누구냐? 부살레. 하나님은 지명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다고 성경은 거듭고 얘기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누구의 할아버지가? 훌의 훌. 이 말은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영적인 명문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심어준 거예요. 성령을 심어준 겁니다. 성령을 심어주니까 부살레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예배할 때는 항상 이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설계도를 주시고 설계대로 성막을 제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탁월한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이 재능,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창조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작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해결해야 되는 총명이 임한 것이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이고 구체화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재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설계대로 거기에 많은 기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 책임자가 부살렐이었고 그 부살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오홀리합이라. 오홀리합에게 부살레를 붙여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이,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도록.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메시지래요.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즉 부살렘과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량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이 말은 부살렘과 올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사 그 밑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부살렐과 올리압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역사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총책임자가 부살렐이고 도와줬던 사람이 올리압이야. 두 사람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수많은 기술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리압과 부살렐의 말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들겠다. 이게 조직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부살렐이 얘기해도 밑에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올리압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막이 완공된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의 성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성막의 재료는 어떤 재료였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는가 부살렐과 올리압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성막의 외곽을 설명할 거예요. 성막의 외곽. 자, 성막의 외곽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기둥. 100규빗, 50규빗, 기둥. 그 다음에 받침. 그 다음에 문. 이 문을 통과했을 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게 성막이거든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설계대로를 가지고 부살렐과 올리압과 그 밑에 많은 기술자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을 짓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본당 헌당의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